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아니 왜 네가 먼저 하냐고. 오늘은 내가 먼저 해봤어. 네 거야? 그럴까? 오늘 하연이가 엄청난 컨텐츠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말해봐, 난 민망해서 말 못하겠거든? 연말을 맞이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상현... 박상현? 아, 내가 딕션이 좀 안 좋아서 박상현 오빠와 저의 Q&A가 아니라 저희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질문하면 대답해준대? 대답해주시면 안 될까요? 식사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오오. 얘가 오늘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컨텐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연이가 구독자분들께 궁금한 게 많대요.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한번 혼자 찌끄려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 그래? 끈다? 아니 그거 오빠랑 나만 해도 되게 다르게 살고 있잖아. 뭘 되게 다르게 살아? 오빠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집에 있었는데? 거봐. 응?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야 돼? 그래, 이것도 첫 번째 질문이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하셨나요? 이런 거는 추출할 수 있어. 유튜브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연령대나? 너는 그걸 모르잖아. 내 유튜브니까. 예전에 내가 혼자 막 개그를 하고 그럴 때는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강냉이를 필두로 여러 여사친들과 이제 컨텐츠를 찍으니까 30대, 40대 분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럼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네. 연령대가 다양하면서 구독자도 안 오르고 있지. 그러면은 혹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가 뭔데 구독을 알아서 할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 크리스마스는 빼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해. 크리스마스 때 뭐 다 집에 있지 뭘. 그렇지 않다고. 아, 다르다고. 또 얘기해줘야 돼? 어?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이신가요? 근데 보통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셔. 예전에 50대 50이었거든? 지금은 거의 7, 80대 20, 30? 그러니까 내 유튜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니네를 보려고 지금. 그리고 내가 점점 작아지잖아. 혹시 오빠는 또 궁금한 거요? 아, 나 궁금한 거? 제 첫 번째 질문은 진지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그게 코딱지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파는지 아니면, 이게 궁금하거든? 나는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거든, 이렇게? 약간, 아, 그래요? 아, 네. 아, 진짜요? 오빠 질문하지 마. 여러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잠깐만, 동사무소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동네 주민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고. 너 어디 사는데? 나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데. 저는 뭐 평양사입니다 이러면은. 평양 사시는 분들도 와 계시면 너무 신기하겠네요. 반가워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콘텐츠가 이게 지금. 오빠도 인간은 누구나 뭘 먹으면 똥을 싸잖아.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장난치잖아. 똥 싸는 게 훔쳐봤는데 앞으로 닦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놀렸거든. 혹시 그분 보고 계시다면 신고하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친구한테 야 근데 왜 너는 똥을 앞으로 닦는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 나는 뒤로 닦아, 뒤로. 근데 앞으로 닦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똥을.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행위 예술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자 이제 너 질문. 어디가? 어? 물 먹으러.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물을 잘 닦아야지. 착한 좀 엄청해요 카메라 앞에서 얘는. 아이씨. 질문하세요. 세 번째 질문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직종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신이 없네 좀. 오빠가 뭐라 할까봐 지금 약간 계속 날 짓밟지 마. 알았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다양한 직업을 다 알고 있어 이제. 맞았어 이렇게. 너 뭐 특수부대 나왔어? 오빠 또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그런 거야 진짜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러지 마. 나의 세 번째 질문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손톱 발톱을 자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게 손톱 발톱 자르는 거랑 대갈통 자르는 거거든?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그래?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귀찮나요? 이거 갑자기 만들어낸 콘텐츠라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네 번째 해봐 그럼. 네 번째 질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친 거 아니야? 밴드 뭐 모임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곳 뭐 이런 약간 그 모임이야? 굉장히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 번째 질문 내가 이제 하면 되지.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진짜 좀. 알았어. 제 유튜브를 어느 때 제일 많이 보시나요? 자기 전에. 나는 출퇴근 시간에 볼 것 같아.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 낑겨서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옆에 낑겨있는 여성분 두 분이 하면서 이어폰 하나씩 끼고 보는 거야. 보지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요 이게 접니다 근데
근데요? 뭐 민망하잖아. 혹시 나를 보면 살짝 웃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나를 절대 안 보더라고. 막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 나는. 그 질문 이제 없지? 아니야. 또 있어? 그럼. 혹시 상윤 오빠가 팬미팅을 하면 다들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팬미팅을 하면 올까? 당연하지. 나 페이스북 할 때 팬미팅을 했었어. 20명 정도 갔거든. 그게 뭐 한 6년 전? 아 그럼 할 때가 됐네. 나도 사실은 해보고는 싶어 솔직히. 근데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안 오는 것도 또 컨텐츠가 되거든. 난 그거 좀 좋아하거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너도 올 거고. 당연하지. 냉이도 불러서 올 거고.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할 건데. 나 이게 진짜 다 오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렇게 되면 뭐 우리끼리 파티해야지 뭐. 아 그런가? 60만이 되면 팬미팅을 해보는 건 어때? 돈이 없는데? 그러면 회비를 걷자. 한 100만원씩. 뭐 집을 사겠다고 땅을 사겠다 이거야? 만약에 팬미팅을 하면 이제 내가 다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서울에서 할 거지? 안에? 서울에서 해야지. 혹시 오실 건가요? 병원 좀 가봐 진짜로. 요즘 이상하다니까? 저의 다섯 번째 질문은 제 유튜브에 나온 친구들 중에 누구의 팬인지. 예를 들어서 하얀이, 맹이, 규황이, 다나 누구의 팬인지. 오빠 팬이지. 아 나도 낄게. 약간 작아지는 것 같아 계속. 그거 하고 싶어서 진짜. 근데 너무 지금 컨텐츠가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조회수 한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솔직히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라서 상관없거든. 그럼 저기 본인 유튜브에 하시지. 저 유튜브에서. 아니 그래도 마지막 질문. 벌써? 벌써 마지막 질문. 아 어떡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게 질문이야? 응. 어떤 거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지. 야 뭐 아침마당이야 뭐야 지금 이거. 왜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그 질문 끝이야? 알았어 미안해 이거 취소. 지금 이거 해서 행복해 오빠. 이 작은 거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질문 끝났어? 마지막 질문으로. 새해가 오고 있잖아. 아니 며칠이 오빠?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근데 이거 새해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새해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2일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0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거든? 그래?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10일이네요. 아 13일에 올라간다. 자 아무튼 이제 어처구니 없는 Q&A 하연이의 컨텐츠입니다. 아무튼 이걸 해봤는데요. 내가 하기 싫다 그랬는데 끝까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켰고요. 사실은 궁금한 게 더 많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오빠가 팬미팅을 해서 저희가 직접 보게 된다면 그때 또 더 디테일한 질문 들어갈 테니까 꼭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컨텐츠 한번 해봐. 근데 마지막 질문은 하연이 같은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야 너 꽃뱀 아니야? 너 지금 잠깐만 주머니에 나 3만원 있었는데. 잠깐만 야 주머니에 3만원 어디 갔어? 아니 아까 털어놨어. 이 새끼 꽃뱀. 자 여러분 아무튼 이상입니다. 끝! 끝!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ir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for 1,000 faces. Ay, give me that crown. Get in my way and you'll be put down. It ain't your place, no, this my town. If I want that